토요일에 또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고2 직전보감 때문에 고2 애들만 오더라. 고1하고 고3이 같이 직전보감하고 너희들 직전보감 때문에 너네밖에 없어. 그나마 다행. 여러분들 11번 확인하시면요 지금 뭐라 적혀있어. 11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떻다? f x 더하기 파이가 뭐야? fx죠. 그럼 얘는 지금 뭐라고 적혀있는 거야? fx가 그니까 fx를 우리 한나 왜요? fx를 얘는 x만큼 자르잖아? 아니 파이만큼 이 길이가 파이가 되게끔 잘라주면은 반복된다는 얘기야. 파이만큼 툭툭툭 잘랐을 때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 어떤 함수는 주기가 얼마일 수도 있어? 주기가 2분의 파이인 함수를 생각해보자. 주기가 2분의 파이야. 주기가 2분의 파이인 애들을 파이마다 잘라주면 반복돼? 반복 안 돼? 반복되죠? 반복되지? 이게 주기가 파이라고 적혀있는 게 아니야. 파이마다 잘랐을 때 반복된다고. 기억봐. 주기 얼마야? 기억. 이 코사인 3x 주기 얼마야? 3분의 2파이죠. 야, 주기가 3분의 2파이인데 파이씩 자르면 반복되겠니? 벌써 말하는 게 느껴지잖아. 왜냐면 하나 그렸어. 3분의 2파이야. 하나 더 그려. 3분의 2파이. 파이만큼 잘라. 잘라. 벌써 여기랑 여기랑 안 맞잖아요. 니은은요? 주기 얼마예요? 주기 파이죠? 왜요? 이거 지금 사인처럼 그렸다고 보이는가? 괜찮아요 여러분. 사인이랑 사인하시고 똑같은 거니까. 어쨌든 니은은 주기 얼마? 파이죠? 그럼 니은은 확실하죠? 지금 주기 얼마예요? 2분의 1x니까 주기 얼마? 2파이죠? 망했네요 그럼. 2파이가 주기니까. 2파이가 주기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반복되는 애가 있어. 2파이가 주기야. 예를 들어서 얘를 파이마다 잘라봐. 파이 반복 안 되잖아. 땡. 정답 니은. 그 다음 13번. 아, 13번은 이제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필요한 문제이네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답만 잘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아, 왜 그림이 점점 커진 기분이야? 있을 때 y는 k를 딱 그려. 얘 지금 y는 sin x예요. 일단 얘는 하얀색을. sin x 주기 얼마야? 2파이죠. 주기 2파이. 얘랑 y는 k랑 교점을 구한다. 됐지? 근데 여러분들 작은 순서대로 x1, x2, 뭐 x3, x4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기는 거야. 됐지? 자, 첫 번째 질문. x1 더하기 x2 얼마죠? 파이죠? 가운데가 얼마니까? 2분의 파이니까 둘이 더한 다음 몇 배 하면 돼? 두 배 하면 되지. 근데 또 이거 얘기했었는데 또 고수들은 어떻게 더하냐면 0이 얼마? 0이지. 0이 얼마? 파이지. 그럼 당연히 0하고 파이 더한 거랑 x1, x2 더한 건 똑같지. 가운데가 어디로 일정하니까. 가운데가 2분의 파이로 일정하잖아. 그래서 x1 더하기 x2는 그냥 얘 더하기 얘 하시는 분들도 있어. 알겠죠? 어쨌건 또 들어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야. x1에서 x3까지 얼마나 걸려? 2파이만큼 걸리지. 왜? 한 주기니까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잖아. 그럼 또 마찬가지. x2부터 x4까지 얼마나 걸려? 2파이만큼 걸리지. 그럼 봐봐. x3랑 x4 더해주면 얘는 x1, x2 더한 거에다가 얼마를 추가로 더해줘야 되지? 4파이죠 여러분들. 왜냐면 2파이씩 두 번 커졌잖아. 2파이씩 두 번 커졌잖아. 2파이
말하는지 이해되세요? X3가 X1 더하기 2파이라고! X4는 X2 더하기 2파이라고! 너네가 아까 신나게 대답했잖아! 다 더해봐! 파이 더하기 4파이 맞지? 그래서 더하면 얼마? 5파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0이 얼마야? 2파이 0이 얼마야? 3파이지? 둘이 더해봐 얼마? 5파이 그럼 당연히 얘랑 얘랑 더한 것도 얼마? 5파이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주기함수지. 주기가 얼마야 얘? 2파이지. 그럼 하나에 2파이씩 커지거든요? 하나에 2파이씩 커지거든. 여기서 아까 확인했죠? 합은 얼마가 커졌어? 그 덕분에 4파이씩 커졌지. 그럼 얘는 첫째 항이 파이고 공차가 4파이인 등차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고 문제가 어디까지 더하라고 했어? 아 어디까지가 아니구나. X11 더하기 X12가 얼마냐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들 2에서 4에서 이런 식으로 간다 치면은 얘는 몇 번째 짝수예요? 2는 몇 번째 짝수죠? 첫 번째. 얘는요? 두 번째. 얘는 몇 번째예요? 여섯 번째 짝수죠? 여섯 번째라는 건 여기서부터 몇 칸을 간 거야? 다섯 칸을 간 거지, 다섯 칸. 다섯 칸을 갔다는 거는 원래 파이에다가 4파이씩 이제 다섯 칸만큼 더 더한 거니까 21파이가 더 된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주기나 대칭성 이용해주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잘 해주면 좋겠다. 14번. 귀여운 문제이네요. 14번으로 RPM 문제예요. RPM 여러분들 2000년부터요 2009년까지가 총 10년치죠? 2000, 2001, 2002 하다 보면 이게 10년치고요 또 2010년부터요 2019년까지 이게 또 10년이거든 10년 10년 총 몇 년? 20년 됐죠? 문제가 마지막까지 물어본 게 2020년 입학생 수 물어본 거죠 이렇게 그쵸? 몇 배냐? 봐봐 읽어봐봐 20년 동안 입학생이 총 몇 명이죠? 얼마 몇 명? 2만 명이래요. 근데요, 이중 5천 명이라네요. 5천 명은요, 언제 들어온 거예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5천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전부터 10년 동안은 얼마큼 들어온 거예요? 15,000명이 들어왔겠죠. 그래야 2만 명일 테니까. 됐어? 근데 여러분들, 얘네가 지금 뭐라고?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대 맞지? 너네 이거 알지? 잘 봐? 내가 처음에 A1에 팔았어 아니 100원에 팔았어 어떤 물건을 100원에 팔았어 10% 할인할 거야 얼마 곱해줘야 돼? 0.9 맞지? 1년 뒤에 또 10% 할인해 그럼 얼마 돼? 망한 거야 90%? 어? 10% 더 할인하면? 80%? 가 아니라 10% 된 거에 그거에 10%라고 얼마 곱해줘야 돼 또? 0.9를 몇 번 곱해줘야 돼? 제곱해줘야 되지 이 가격에 또 10% 할인한 거니까 10% 할인할 때마다 0.9씩 계속 곱해지는 거 알지? 일정한 비율로 늘거나 줄 때 일정한 값이 곱해진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형태가 등비수열의 형태를 띄잖아 등비수열의 형태를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신다고 얘가 A면 그 다음 년은 AR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야 맞니? 2000년에서 A잖아? 2009년은 9년 뒤지 그러니까 AR의 9순 될 거야 2019년은 19년 뒤죠? AR의 19승 될 거야. 그때 문제 물어본 게 얘랑 몇 배 차이 나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눈을 뜨세요, 여러분들. 이거 다 더한 거 있지? 싹 다 더한 거.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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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얼마라고? 이게 총? 15,000. 얘는 여기서부터 다 더한 거. 이거 얼마라고? 5,000이지. 근데 얘에서 얘가 될 때 잘 봐. 얘에서 얘가 될 때 얼마 곱해줘야 돼? 아래 얼마? 10제곱 곱해줘야 되죠. 다시 a 더하기 ar제곱 더하기 ar에 9제곱 있지. 여기다가 아래 10제곱을 곱하면 분배 법칙이 일어나면서 얘네들이 된다고. 맞죠? 그럼 눈에 보이는 그대로네. 15,000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5,000이 돼? 3분의 1이죠. 얘 3분의 1이네요. 그럼 얘랑 얘 비교해봐. 아래 20제곱이지. 그럼 얘는 A의 3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9분의 1이 정답이네. 9분의 1. 아 근데 이거 이렇게도 해볼까? 등비수열의 합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등비수열의 합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 등비수열인 걸 아셨으면 사실 똑같은 건데 공비 R이죠? 첫째 항 A고 R에 20-1 이게 2만이에요. 2만 이게 뭐 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거야. 알겠지? 그럼 그 중에서 한 이만큼만 써볼까? 이만큼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A고 공비의 항에서 10개 이게 얼마라고요? 15,000이죠. 이 상태로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 날아가고 여기 날아가고 여기 합차공식으로 날아가죠. 합차공식으로 날아가면 좌변에 뭐 남아? 아래 10제곱 더하기 1 남지. 우변에 3분의 4 남잖아. 그래서 넘겨주면 아래 10쓰는 3분의 1 이렇게 똑같이 구해진다. 등비수열의 합 있지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되면서 약분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이런 경우 나오죠. r-1분의 a에 r에 30승 마이너스 1 이거 얘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r-1분의 a에 봐봐 r에 10제곱 빼기 1 r에 20제곱 아래 10제곱 더하기 1 해가지고 얘가 들어있잖아. 얘도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결국에 아래 10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얘가 들어있잖아. 아 뭔 얘기하고 싶냐면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항상 이게 개수가 딱딱 맞춰져 있잖아. 10개, 20개, 30개 뭐 6개, 12개, 18개 이런 식으로 배수로 늘어난다고. 왜? 곱셈공식 유도하라고. 약분시키라고. 그래서 개수가 딱딱 맞는단 말이야, 항상. 봐놓고. 논술형 3번 하겠습니다. 논술형 3번은요. 이 한 변의 길이가 원래 A였지. 얘 3등분하잖아. 그래서 이 한 조각의 길이가 다 얼마야? 3분의 A씩이죠. 얘를 어떻게 만들겠대요? 3분의 A, 3분의 A 이렇게 추가하겠다는 거지. 야 그럼 A였던 애가 뭐가 됐어? 3분의 몇 A 됐어? 4A가 되는 거잖아요. 길이가 원래 한 변의 길이 A였는데 걔가 3분의 4A 되는 거지. 이걸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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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각각의 변들이 다 몇 배씩 됐어? 3분의 4A씩 됐지. 다시 얘들아 이 길이를 이 길이를 그냥 T라고 할게. T T가 몇 T가 됐어? 3분의 4T가 됐죠. 얘도 3분의 4T 3분의 4T 3분의 4T 맞아? 그럼 원래 여러분들 이게 총 몇 T였죠? 4T였죠. 4T가 뭐가 됐어요? 3분의 4T 4개로 변했지. 얘가
얘가 되면서 결국에 얼마를 곱해준 거야? 3분의 4를 곱해준 거잖아. 뾰족뾰족 한번 할 때마다 3분의 4배씩 되는 거라고. 3분의 4배. 등차 시열이 아니라 등비 시열 형태라고. 3분의 4배씩 되는 거야. 그럼 끝났네. 봐봐. 1단계 도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래. 4단계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얼만데? 3분의 64죠. 여러분들 1단계가 이거예요. 한 변의 길이 A라고 할까? 얘 둘레의 길이 얼마? 3A지. 이게 1단계거든? 그럼 4단계는 3분의 4를 몇 번 곱해줘야 돼? 3번 곱해줬겠지. 그럼 얘는 3A 곱하기 3분의 4 세제곱이니까 얼마? 27분의 64죠. 이게 얼마라고요, 지금 총? 3분의 64래요. 그럼 A가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지, 3. A가 3이라고. 1단계 둘레의 길이 얼마야, 그럼? 9, 9. 3A니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래요. 여러분들, 1단계, 2단계 넘어갈 때마다 공비 얼마라고 했어? 3분의 4씩이죠. 이게 첫째 항이죠. 얼마라고요, 방금? 9. 맞니?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돼? 따라서 R-1분의 첫째 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에 빼기 1. 됐니?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잖아. 얘 계산하면 얼마야? 3분의 1이죠? 곱해 올려주면 27. 이것도 위에 놨을까? 27에 3분의 4의 4제곱 빼기 1. 얘가 81분의 얼마야? 4 4제곱 하면? 이 제곱에 이게 8제곱이 256. 81분의 256 빼기 81. 방금 통분한 거야, 이거. 81분의 256이고 얘는 81분의 81이니까 맞죠? 그럼 여기 37, 아 이거 뭔 소리야? 27하고 80을 약분하면 3이죠? 분자는 얼마예요? 25에서 8 빼면 17에 5죠? 175. 3분의 175. 답 맞네요. 그냥 계산만 하면 나온다. 논술형 4번이 여러분들, 아 이거는 작년 수능 특강에만 해도 두세 문제씩 들어있는 문제인데, 논술형 4번에서 여러분들 어려웠던 포인트가 있어. 근데 학생들이 못 봐도 잘, 너무 못 봐. 근데 생각보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는 문제가 요즘도 엄청 나와. 이게 2020년 이 모의고사가 2019년 건가 그래. 이 모의고사 문제가. 근데 요즘 수특에도 논술형 3번 같은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결국에 봐봐. 삼각함수 활용이 왜 골때리냐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잖아. 특히나 누구? 사인 법칙이 있죠. 사인 법칙은 주로 삼각형도 삼각형인데 어떤 도형이 또 추가돼? 여기 보이듯이 어떤 도형이 추가되죠? 원이 추가되죠. 원. 원 나오면 사인 법칙을 연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의 성질을 엄청 써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원의 성질을 간과하시면 안 돼. 여기서 주로 쓰였던 건 당연히 중심과 크기 반 나눈 게 원주각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계속 원의 성질을 보셔야 된다고. 이 문제 풀 때 봐봐. 봐봐 봐봐. 원이 하나 있어요. 원이 또 하나 있어요. 좀 작은 원이. 여기서 일단은 핵심만 좀 잡아줄게. 중심이 있고요. 중심이 있을 때요. 중심끼리 연결하면 여기 있는 현을 이제 수직 이등분하게 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문제가 이 길을 줘서 뜬금없이 이 길이 얼마래? 1의 1.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요, 이렇게 있을 때 이 현을 공유하고 있잖아, 두 원이. 그치? 그때 여기 이 각도를 뭐라고 해? 알파. 근데 이쪽 반대편으로 빠져나간 이 각도를 뭐라 그래? 베타라 그러지. 맞니? 자, 질문인데 여러분들, 원 주각이 알파면 중심각 몇 알파?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거 2알파인 거 알죠? 2알파. 근데 여러분들 두 교점을 갖는 원 있죠? 원의 중심끼리 연결하면 원의 중심끼리 연결하면 평을 수직 이등분한다고 알고 있어? 알아? 몰라? 모르겠지.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많이 했잖아요. 갑자기 왜 그래? 봐봐. 납득되나 한번 봐줘. 납득되나 한번 봐봐. 너네 이건 알죠?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해발을 내리면 현이 어떻게 되죠? 현이 어떻게 되죠? 이등분 되죠? 근거네? 양옆을 다 이어주면 무슨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등변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등변 삼각형 성질로 가는 거잖아. 맞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원의 반대편에 원이 또 있어요. 사이즈는 다를 수가 있어요. 반대편 원에서도 중심에서부터 현에다가 수선해발을 내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등분 되죠. 근데 여러분들 너네 봐봐. 이 각도랑 이 각도가 막국지각으로 갈리? 말도 안 되죠. 이 각도와 이 각도는 막국지각으로 갔나요? 갔죠. 왜죠? 이게 다 일직선상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여기 90도잖아요. 여기도 90도잖아요. 막국지각이죠? 또는 이것도 괜찮아. 여기 90도면 당연히 여기도 몇 도? 90도. 그럼 여기 전체가 몇 도니까? 180도니까 평각이어서 다 일직선상에 있다고 방금 얘기했지 않나요? 그래서 두 원의 중심 연결하면 현이 수직 이등분 한다고. 당연한 거라고 이거. 일직선상에 있으시다고. 그럼 여러분들 이 얘기는 왜 해? 이등변 삼각형에 이등변 삼각형에 수직 이등분선이 뭐의 이등분선이랑 같아? 꼭지각의 이등분선과 같죠? 질문. 여기 아까 몇 알파라고 그랬어 너네가? 2알파라고 그랬지? 그럼 절반 얼마? 알파. 이걸 봤어야 풀었다. 같은 이유로 여기 뭐? 같은 이유로 여기 얼마야 그럼? 베타겠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 30, 아니 60도라 그랬지. 3분의 파이. 그럼 여기가 여기 이거 봐 이거 이거 여기 얼마야? 120도지. 여기 1이고.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코사인 법칙을 쓸 때 여기 R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R이라고 할게요. 원이 나왔으니까 어떤 법칙이 빠질 수가 없어. 원이 나오면 사인 법칙이 빠질 수가 없지. 사인 법칙을 두 번 쓴다. 봐봐. 여기 AC 있죠, AC. 여기가 AC인가 뭐 그렇지 않니? 그럼 이변? 사인 알파분의 AC는? ER. 따라왔지? 커다란 원에서 하는 거예요, 사인 법칙. 작은 원에서도 합시다. 여기랑, 여기랑 대변과 대각의 관계잖아? 그럼 또 뭐야? 사인 베타분의 AC는 몇 알이야? 마찬가지로 ER. 대신에 작은 원의 반지름은 소문자로 표현했어요. 됐나요? 근데 문제가 뭘 줬어?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얼마래? 2분의 3이래. 그럼 봐봐. 이대로 나눠. AC 날아가죠. E 날아가죠. 좌변 누구 남아?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 남죠. 우변은요? R분의 R이 남죠. 얘가 몇 분의 몇이라고요? 2분의 3이죠. 비율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나는 게 2분의 3이라는 얘기는 R이 몇 K야? 2K이면 대문자 R은 몇 K야? 3K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눴으니까 2분의 3 나온 거 아니야. 또는 이것도 괜찮아요. 2를 이쪽으로 곱해줘. R을 이쪽으로 곱해주면 이렇게 되지. ER은 3R. 얘는 결국에 R 대 R이 3대 2란 얘기죠. 그래야 내항이고 외항이고 같아지니까. 맞아?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 R을 이쪽으로 곱하고 3을 이쪽으로 나눠줘. 그럼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표현을 해도 보자마자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게 보이면 되잖아요. 맞지? 결국에 큰 거랑 작은 거랑 몇 대 몇이라고? 2대 3이지. 그럼 여기 몇 K라고 이거? 여기니? 그럼 코사인 법칙 쓰면 되지. 됐니? 그리고 문제가 마지막까지 물어본 게 뭐야? 커다란 원의 넓이거든요. 커다란 원은 반지름이 3K야. 그럼 넓이는 9 K제곱파이. 이게 일단 정답이고 코사인 법칙 써. 여기 E는 제곱의 합 마이너스 2배의 3K에 2K에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1분의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날아가죠? 그럼 더해지겠네. 6K제곱이 13K제곱에서 6K제곱 더해 얼마? 19K제곱. 따라서 K제곱 얼마? 19분의 1. 정답 얼마? 19분의 9파. 이렇게 됩니다. 됐죠? 여기서 여러분들 방금 얘기한 이거 있죠? 이거 여기 원주각인데 중심값 여기 2알파인데 그 딱 절반이 여기 다시 알파 되잖아. 이 똑같은 루틴으로 가는 문제가 작년 수특에만 세 문제 있어. 얘도 곧 나올 때도 됐어. 수능에도 됐죠? 나 하나는 풀었으니까 저 친구들 좀 얘기 좀 한번 나눠봐야 돼.